안녕하세요. 하이닥이 간다 아나운서 김다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방간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쉽게 잘 알아차리지 못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방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더 편한 내과 김용권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우선 지방간은 말 그대로 간에 지방이 많이 낀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딱 들었을 때는 지방이 많은 사람에게 지방간이 있을 것 같이 느껴지는데 지방간은 어떤 사람에게 생기기 쉬운 질환인가요? 지방간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 첫 번째, 과도한 음주입니다. 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 과음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대사되는데 과다한 알코올 섭취는 간세포에 지방이 축적되어 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비만으로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 지방간이 잘 발생하고 특히 하루에 4잔 이하의 음주를 하는 사람에게 생기는 지방간을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등의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그리고 여성 호르몬이나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약제를 오래 복용한 경우에도 지방간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지방간의 첫 번째 원인이 과도한 음주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모든 지방간의 원인은 대부분 과도한 음주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지방간은 크게 음주에 의한 알코올성 지방간과 음주와 관련 없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나뉘는데 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 과도한 음주가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 알코올의 종류보다 총 섭취량과 관계있고 같은 양이라도 매일 지속적으로 마시면 알코올 대사의 효율성이 떨어져 지방간의 발생이 더 심해집니다. 또한 알코올의 대사 능력은 유전적 영향을 받으므로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영양 상태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알코올성 지방간은 지방간으로 굳히는 것이 아니라 10에서 35%는 알코올성 간염으로 진행되고 8에서 20%는 알코올성 간경화로 진행되어 결국 간암이나 말기 간부전으로 이르게 되어 사망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나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음주와 관계없이 간 내 중성지방이 축적되는 질환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단순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을 포함하게 됩니다. 단순 지방간은 임상적 예후가 양호한 양성 질환으로 생각되고 있으나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의 경우 진행성 간질환으로 간경화나 간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유병률은 약 20에서 30% 정도로 추정되며 서구화된 식생활과 생활습관, 운동 부족, 이로 인한 비만과 제2형 당뇨병, 고지혈 등의 증가를 고려하면 추후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유병률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럼 지방간은 어떻게 치료하게 되나요? 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 절대적으로 음주를 줄이는 게 필요하고 총 음주량뿐만 아니라 음주 횟수의 감소도 필요합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 체중 감소를 기반으로 하는 생활습관의 교정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체중의 5에서 10% 감량은 지방간, 지방간염, 간내 섬유화 호전을 유도한다고 알려져 있고 비만하지 않은 지방간 환자에서도 3%의 체중 감량으로 지방간이 호전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탄수화물, 단순당의 과잉 섭취는 간에서 지방으로 전환되어 체지방 세포 내에 중성지방 형태로 저장되며 특히 과당은 지질로 더 잘 변하고 포만간을 억제하여 과식을 유도하기 때문에 탄수화물과 단순당, 특히 과당의 섭취를 줄이는 저탄수화물 식이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만 간수치가 올라간 지방간염 환자의 경우 간수치 호전과 간 보호를 위해 간장제 복용의 병행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 피검사를 받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지방간도 피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나요? 간내 염증 반응이 발생하는 지방간염의 경우 혈액검사에서 간수치 상승이 나타날 수 있으나 단순 지방간의 경우 간수치 상승이 없는 경우가 많아 단순 혈액검사만으로 진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간 초음파나 복부 CT, 간 MRI 등의 영상학적 검사가 지방간 진단을 위한 검사법이나
간 CT의 경우 경증 지방간은 진단이 안 될 수 있고 간 MRI 경우 비싼 비용 등의 문제로 시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간 초음파가 지방간 진단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방간에 의한 만성적인 간의 손상, 섬유화 정도를 보기 위해 탄성 초음파를 포함한 간 섬유화 검사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방간의 원인부터 치료법까지 원장님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과도한 음주와 비만이 지방간의 대표적 원인이라고 하시니까 저부터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더 편한 내과 김용권 원장님과 아나운서 김다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